일단 감독님이 주문하신 플레이를 제가 이제 제 걸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코어컵 때 이제 찾은 자신감을 계속 유지하는 거를 목표로 이번 프리시즌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 해보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일단 그 플레이를 요구 받았을 때 모든 게 이제 처음이어서 새로웠고, 그 새로운 게 좀 설렘으로 이제 다가와서 그 플레이를 이제 제 걸로 만들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양쪽 코트 끝에서 이제 끝으로 올리는 토스가 좀 많이 흔들려가지고 형들이 이제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완벽하게 맞추고 이제 찬스볼이 왔을 때 좀 더 플레이에 변화를 주는 그런 토스를 좀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보기만 하면은 장난치고요. 일단 진우 형이 칭찬도 많이 해주고 쓴소리도 많이 해줘가지고 저한테 이제 손해보다는 득으로 많이 찾아와서 이제 진우 형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테이는 되게 열정적이고 되게 열심히 하는 선수라서 자칫하다가 부상까지 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정도로 열심히 하는 선수여가지고 제가 잘 맞춰야 되고, 이제 마테이가 라이트에서 이제 레프트로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프리시즌에서 이제 호흡을 맞춰봤는데 그래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잘 보내고 있고, 이세이는 이제 일본 선수다 보니까 일본 선수가 워낙 기본기도 좋고 잘 하는 선수들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볼 어느 지점에 올려놔도 이세이가 알아서 처리해주고 이제 그런 부분을 대화해서 맞춰가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트 밖에서는 둘 다 너무 착해가지고 이제 그런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원포인트 서버로 이제 출전을 받다가 이제 후이 이제 지한 형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일단 원포인트 서버로 받는 것 자체도 이제 영광으로 생각하고 되게 열심히 팀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노력하고 그런 시즌을 보냈는데, 이제는 작년보다는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은 만큼 더 책임감 있게 자신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OK랑 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들어가서 승점 2점은 못 땄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승점을 딴 경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터닝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고등학교랑 프로랑은 아예 다르고요. 프로가 더 확실히 힘들고 어렵고 좀 더 벽이 높기 때문에, 그거 감독님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이제 올라서기가 힘들고 올라서면 쉽다고 맨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계속 깊이 새겨들고 그 마음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운동한 선수라면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고, 그 우승할 수 있게끔 제가 더 잘해야지, 이제 공격수형들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만 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팬 여러분이 없다면 저희 배구 선수나 운동선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구단에서 지원이 없다면 저희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한 만큼 이제 열심히 보답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많이 안 해봐가지고. 네.